제 생각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. 위원장님, 지금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가 추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?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.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?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. 위원장님,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.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. 그 오늘부터는 인생에 좀 더 공부하신다고 이렇게 행복들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주세요.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.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.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됐죠?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